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 합격하게 된, 네, 삼수생 같은 재수생입니다. 네, 저는 일단 시험은 3년 정도 준비했는데, 첫 해에는 일하면서 이제 공부를 혼자 했었고, 나머지 2년은 최시연팀 블렌디드 강의를 2년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최시연팀 임용시험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첫 해에는 저 혼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험이라는 게 공부만으로는 점수가 나오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을 다 보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첨삭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제가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했어서, 그러한 부분을 다 찾고 보니까, 이제 최시연 팀이 저와 커리가 제일 맞았고, 그래서 1년 동안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으로 본 거는 모의고사였고, 그 모의고사가 이제 7월에서 11월까지 있는 팀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7, 8월에는 영어학이랑 영어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를 일주일 동안 한번더볼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커리가 꽉 짜여져 있고, 라이팅 세미나나 첨삭 같은 거는 정말 다른 팀에는 없는 강의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제가 블렌디드 강의를 2년 연속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첫 해에는 정말 오롯이 학원 강의랑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과제를 하는 것만 하기도 사실 벅찼어요. 특히나 일영이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주시는 동의어 외우고 그리고 매주 나갔던 숙제하고 그리고 저는 추가로 이제 주시는 그런 단과 강의도 다 들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사실 수업을 직강으로 들었었는데, 한 번도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원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과제를 열심히 하면서 학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던 게 도움이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어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학원 교재에 나갔던 거,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같이 공유하고, 기출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한 다음에 서로 모르는 것을 공유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최시연 교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일영 문학이랑 그 일영 문학 부분도 내주시는 그 과제를 꼼꼼히 하고,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 때에는 복습 과제를 주시는데, 그거를 스터디원들이랑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다시 적어보고, 구조가 안 보이면은 또 교수님께 가서 질문을 했었어가지고, 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세 과목은 했었고, 마지막으로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뤄주시기 때문에, 뭐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을까? 이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학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뭐, 신택스, 그래마, 뭐, 포놀로지 다 골고루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들었고, 그다음에 따로 이제 한 거는 원서 단과 강의를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고 같이 듣는 선생님들이랑 문제 만들기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네 명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문제로 내와서 각자 내온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최진호 교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년 동안은 첫한 해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시험은 한번 쳐봤는데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있는 강의를 충실히 따라가고 학원 선생님들이랑 스터디하면서 항상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1년 동안 해나갔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해에도 제가 블렌디드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영강 강의를 들었었는데, 첫 해에 하고, 최종까지 갔었는데, 너무 아깝게 떨어져서, 사실 상반기에는 공부할 마음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마음을 다잡아야 하니까, 연강 강의를 끊고, 뭐 상반기에는 운전면허도 따고, 그리고 이제 한국사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예전에 따놨어서 만료가 돼서 한국사 강의도 다시 듣고 따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는 그러한 다른 일을 또좀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5, 6월 기출 강의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올해 부분 못 들었던 부분 집에서 이제 들으면서 따라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똑같았어요. 이제 모의고사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작년이랑 똑같이 이제 스터디 선생님들이랑 복습과제 철저히 공부하고 인력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어학이랑 영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또 드리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되게 질문을 잘 대답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직강에 나오신다면 정말 많이 여쭤보시고 만약에 인강이라 하더라도 질문할 수 있는 그 카페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여기 최시안 팀 처음 왔을 때에는 6월 모의고사 봤을 때 되게 사실 그때 모의고사를 제 인생에서 처음 쳐봤기 때문에 점수는 점수 나름대로 안 좋았고 제 시간 안에 푸는 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김수학 교수님께 면담 신청하고 같이 상담 받으면서 제가 막 힘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따박따박 계속 하면은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고 물론 제가 6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다고 7월 첫째 주부터 또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의 다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년 내내 여기 최시안 팀 모의고사 성적 들으면서 아니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성적을 확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것도 본인한테 성적을 안 보는 게더 정신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안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냥 본인을 믿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온다면은 아, 내가 잘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나오셔서 모의고사 보시고 복습하시고 질문하시고 이거를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모의고사까지도 시간이 모자랐었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에 가기 전에 자신 있게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장에 막상 가서는 시간이 모자란 적은 없었어요. 딱 맞게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너무 뭐 당연히 쉽게 내지 않으실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은 학원에서 약간 제가 칠때 항상 모자랐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도 별로 당황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시험은 늘 시간은 모자라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늘그 자리에 매주 했던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풀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차를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게 나와서 합격이나 고득점 비결을 제가 쉽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스터디했던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실연이랑 나눈 면접 모두 세 문제, 뭐 다섯 문제 이렇게 다 채우시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간절하고 태도 같은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특히 면접이나 수업 나눔 같이 이제
평가관들을 앞에 두고 하는 상황에서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한 태도로 자신의 그 생각이나 교직관을 잘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저도 면접할 때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당연히 연기로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제가 하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저의 교직과는 이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2차 스터디도 저는 학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당연히 학원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랑 하면은 뭐 스터디 장소도 그렇지만 교재나 아니면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가 되게 좋았고 저는 저희 스터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시원 교수님 강의를 다 들은 상태였고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방향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수업 실현이랑 나눔 그렇게 이제 실전처럼 딱 해보고 오후에 이제 각자 공부할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녁에 다시 전화 스터디로 그러한 공부했던 부분들 주제를 하루에 하나씩 정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정했던 거는 뭐 그린 스마트 스쿨 오늘은 그린 스마트 스쿨 내일은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시대의 학습 격차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한 20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20가지를 한 2, 3주 되면 다 돌리게 되니까 그걸 한 다음에는 그 공부했던 걸 기반으로 즉답형을 두 개씩 만들어 와서 선생님들한테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또 올해 그 집단 토익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에 점수 배점이 많이 되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고 물론 저희가 공부한 게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문제가 조금 평이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주제로 뽑았던 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매번 실전처럼 했던 연습이랑 즉답형을 매번 주고받았던 그것들이 도움이 돼서 실전에서도 어떤 문제든 당황하지 않고 답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시현 팀, 저는 뭐 여기를 연간 강의를 2년 들었으니까 추천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공부할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해주시는 만큼 딱 듣고 자기 공부 시간 가지고 그걸 소화 못했을 때 교수님께 꼭 질문 드리시고 그다음에 라이팅 세미나랑 첨삭은 정말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거 안 했으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그 키워드 채점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공부는 누구나 다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용도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메꾸는 거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다들 교수님 너무 대답 잘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집요하게 좀 질문을 한 편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계시면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건데 저도 정말 힘든 기간이었고 그런데 일단 마음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본인을 많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저한테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이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부족한 거를 메꿔 나가면은 언젠가는 채워질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이거를 열심히 생각하셔서
자신을 믿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